이것이 리눅스다 3판 4장의 9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19쪽에 나온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RPM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 명령은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 약자로요. 윈도우즈의 셋업처럼 리눅스에서도 편리하게 설치하도록 만든 파일입니다. 확장명은 RPM이고요. 이를 패키지라고 부릅니다. 로키 리눅스 DVD를 마운트한 다음에 그 내용을 확인하면 현재 이 경로로 마운트하고 이동을 시키고 확인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gzip이라는 파일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그럼 ls로 자세하게 gzip을 보면은 파일명이 나오죠? 이 파일명의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건 패키지 이름이에요. gzip이라는 프로그램 이름 생각하시면 되겠죠? gzip이라는 패키지 이름이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나온 다음엔 이 gzip의 버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1.10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 대개 두 자리 또는 세 자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픈 나오고 9 나오는 거는 릴리즈버래요. 일반적으로 1.10-9 이걸 합쳐서 그냥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 나온 다음에 EL9인데 이게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약자인데 로키 리눅스의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EL9-1은 9.0 버전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아키텍처가 X86-64는 64비트 CPU를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CPU가 되겠죠. 자, 요 자리에 아키텍처는 다른 단어도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설치가 가능한 것은 X86-64 또는 NOAR 아키텍처 약자인 NOARCH 요 두 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로키 리눅스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RPM 명령을 알아야 되는데요. 설치를 위해서는 RPM-UVH, U가 대문자거든요. 요게 핵심적으로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 외의 명령은 자주 사용 안 하고 설치할 때는 RPM-UVH, 그리고 패키지 파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U는 패키지 업그레이드 약자인데 기존의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설치하니까 굳이 i 옵션이 설치인데 i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v는 설치 과정을 확인하고요. h는 설치 진행 과정이 샵 표시로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하나만 잘 외워놓으시면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삭제하는 것도 하나 더 기억할까요? rpm-e하고 패키지 이름 하면 설치된 패키지가 삭제가 됩니다. 이미 설치된 패키지를 확인하는 거, 어떤 패키지가 설치된 여부를 확인하는 거는 rpm-qa하고 패키지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rpm-qf는 파일의 절제기능을 적어주면 이 파일이 어떤 패키지에 소속되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이거는 방금 설치가 된 패키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아직 설치가 안 된 rpm 파일의 처리는 rpm-qlp하고 패키지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이 파일에 어떤 이 패키지에 어떤 파일이 들었는지 그걸 알려주고 QIP는 이 패키지 파일의 상세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설치 전에 -QIP로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RPM이 아주 편리한 명령어는 맞는데 단점은 의존성 문제가 있어요. 의존성은 A라는 패키지를 제가 설치하려는데 얘를 설치하려면 B가 필수적으로 먼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A를 깔기 위해서 B를 먼저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B는 또 C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A를 깔기 위해서 B도 찾고 C도 찾고 더 많이 찾아가지고 다 설치한 다음에 A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RPM의 단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단점을 해결한 게 바로 DNF 또는 YUM 명령어가 등장하게 된 거죠. 자, 이 DNF는 다음에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지금은 RPM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실습을 통해서 RPM 패키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앞 실습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우리 RPM 파일이 필요하니까
로키 리눅스 DVD 파일을 연결을 할게요. 자, 연결하는 방법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바로 연결할게요. 세팅에서 ISO 이게 체크하기로 했죠. 그리고 C 드라이브 밑에 로키 리눅스 요거 선택하고요. OK 누르면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죠. 잠깐 기다리면 얘가 자동으로 마운트가 되었네요. 자,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rpm-qi 옵션으로 mc라는 패키지가 깔렸는지 확인해 볼까요?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요 패키지를 한번 설치를 시도를 해보죠. 자, 이제 마운트된 폴더로 이동할게요. cd, run 밑에, 미디어 밑에, 루트 밑에, 로키 리눅스 요 디렉터리가 마운트된 디렉터리가 되겠죠? ls-l로 보면 확인되고, 여기서 이제 패키지 파일들이 어디 들어있냐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app stream, 요 안에 있거든요. 이동해 볼게요. cd, app stream, 여기 이동하고, 여기서 다시 패키지 폴더가 있어요. cd, 패키지 폴더로 이동하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파벳 순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m 폴더로 이동할게요. cd, m. 자, 그럼 이 디렉토리가 바로 우리가 설치할 mc라는 패키지가 들어있는 폴더입니다. 확인해보죠. ls-l mc 다시 별표 화면님 여기 파일인지 보이죠? 요 패키지 파일이 설치가 가능한 파일입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우리 설치를 할 텐데, 설치하기 전에 이 파일이 어떤 패키지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rpm 아까 확인한 마이너스 qip 하고 mc 다시 탭키 누를게요. 어차피 파일이 한 개니까 완성이 되죠? 엔터. 그러면 이 파일의 내용이 어떤 파일이고 그 파일의 설명까지 자세히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주얼 쉘이라고 아주 편리한 파일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할게요. 자, 클리어하고 rpm-uvh였죠? mc-tab 하고 엔터. 그러면 설치가 바로 진행이 되죠? 파일이 작아서 금방 설치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 설치된 이 mc 패키지의 정보를 볼까요? rpm-qi-mc 하면 얘는 설치된 패키지 정보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이 여기서 rpm, qi, mc까지만 써야지 이 파일명을 다 쓰면 안 됩니다. 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mc라고 명령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이 지금 키보드로 편리하게 파일이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EXIT 치면은 다시 MC 명령이 빠져나오죠. 자, MC 패키지를 이번엔 제거해 볼까요? 제거하기 위해서는 굳이 이 디렉토리를 마운트할 필요는 없죠. CD에서 제 디렉토리로 그냥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지우면 됩니다. rpm-e MC 하면은 MC 패키지가 제거가 됩니다. 아무 메시지 안 넣으면 제거가 잘된 거군요. MC 입력해도 이제 더 이상 이 명령이 실행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패키지를 설치하고 제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는 의존성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다시 이번에 마운트된 디렉트리로 이동할게요. cron에 루트에 우리 마운트된 디렉트리가 런의 미디어죠. 런의 미디어에 루트에 로키 리눅스의 아까 앱스트림의 패키지의 M 디렉토리까지 이동할게요. 자, 여기 보면 MySQL ERR 파일이 있거든요. ls-l로 MySQL-ERR 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제가 설치를 해볼게요. 자, 설치하는 게 뭐였죠? 아까 rpm-uvh MySQL-ERR 탭 그래서 설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설치가 안 되죠. 자, 안 되는 게 바로 방금 얘기한 dependency 오류, 그러니까 의존성 오류. 얘를 설치하려면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를 또 설치하려고 그러면 다른 의존성이 계속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rpm 패키지의 단점이 되겠죠. rpm 명령어의 단점이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로키9에서는 DNF라는 명령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DNF 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수업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